안녕하십니까. 해외업 시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뭐 태풍도 이제 온다는 소식도 있고 또 지난주 계속 지금 더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해외 시장을 어떤지 잠깐 뭐 브리핑 좀 해볼까요? 지난주 이제 어제까지 동향이 보면 미국 지수는 그 델타 바이러스가 그렇게 유행한다 하더라도 계속 지금 미국 지수는 꼭대기에 있어요. 떨어진 척 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도 왜 그렇게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오히려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면 하락할 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강해요. 그 다음에 뭐 원유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다가 하락한 척 하면서 계속 저항선에 부딪혀서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오르지도 않아요, 더 이상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핵심 천연가스 계속 꼭대기에 있습니다. 농산물은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뭐 금은 아직까지 요 가두리 장세에서 지금 멈춰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 어제까지 뭐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자, 하단에 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와 소통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질문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는데 이제 워낙 이분이 생소하니까 잘 몰라. 일단 그런데 질문을 해야 아는 거야. 물어봐야.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문자 샵 377이 누르고 박명규를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항상 제가 하는 말 알아야 면장이라도 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리고 뭘 배웠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아예 그냥 전투를 치렀습니다. 분할 매도하면서 상황을 매일 분할 매도했을 때 하루 걸러 분할 매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뭐 풋옵션, 콜옵션 골고루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머리가 아픕니다. 원론적인 공부 들어갈 거예요. 이미 한번 이전 강의에서 계속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아예 그냥 작심하고 왜? 한 번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옵션 매수든 옵션 매도든 공부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거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 부분이 오늘 설명할 거예요. 좀 이론적으로는 어렵다 그래. 근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처음에 접근하기만 어렵지. 하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 가볍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식당 제목이 옵션 권리 행사와 의무입니다. 또 선물 배정 받는다. 또 내가격, 외가격에 따른 손익 구조예요. 이미 우리 영어에서 몇 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에서 내가격, 외가격은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 권리 행사란 말, 의무라는 말, 선물 배정이란 말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옵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할 때 당연히 궁금증이 생겨. 전문가님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강의는 정말 중요한 강의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어려운 거 아니야. 쉽게 설명할 테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를 뛰어넘어서. 그럴 때 요 부분 권리 행사 이런 말 들어봤어. 옵션 매수자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 옵션 매도자는 의무가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걸 오늘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 옵션 매도 어떻게 하더라? 분할 매도하자. 분할 매죠. 이건 처음과 요 페이지는 요 마지막 페이지도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요 부분 설명할 겁니다.
매일 자금이 많으면 매일, 좀 적으면 하루 걸러서, 더 적으면 일주일 만에 하나씩 옵션 매도, 어떤 걸로? 실현 불가능한 행사 가격으로 옵션 매도를 적금 들듯이 매일 분할 매도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큰 수익이 다가올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편해요. 일단 분할 매도하다 보니까 마음 심적으로 편해. 이 부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옵션 매도 진입한 행사가가 외가격이 될 때 손익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거 다뤘어요. 외가격. 자, 여태까지 한 게 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옵션 매도 진입한 행사가가 외가격이 되면 손익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전량 다 수익입니다. 처음에 옵션 매도 진입할 때 500달러를 받았다. 옵션 매수자한테서 그 500달러가 다 수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핵심, 옵션 매도 진입한 행사가가 요 내가격이 됐을 때, 내가격, 손익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걸 공부할 거예요. 외가격은 간단해. 다시 또 설명할 겁니다. 외가격, 내가격이 뭔지는. 오늘 핵심은 요 내가격이 됐을 때 손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옵션 매수와 매도에 따른 권리와 의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으면 좋아. 좀 유식해. 유식해 보여. 설명할 수 있으면 남한테. 콜 옵션 매수. 자, 옵션은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 있습니다. 각각 콜 옵션에서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풋 옵션에서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자, 콜 옵션 매수는 뭐냐?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야. 권리. 그럼 콜 옵션 매도는 뭐냐? 선물을 팔 의무야. 옵션 매수자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매도자는 권리가 아니라, 옵션 매수자가 파세요 그러면 이 사람 사야 되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 의무가 있는 거야. 또 풋옵션 매수는 선물을 팔 수 있는 권리야. 이건 알겠어.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알겠어. 물건은 사니까. 근데 선물을 팔 수 있는 권리? 이게 뭘까요? 더 쉬운 말로 그냥 매도 포지션. 선물은 좀 설명할 겁니다만은 미리 설명해 주면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냐? 달리 말하면 콜옵션 매수는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 매수 포지션. 요 매수 포지션을 요구할 권리예요. 선물은 매수와 매도에 따라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는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 매수 포지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풋옵션 매수는 선물을 팔 수 있는 권리, 매도 포지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반대로 콜옵션 매도는 선물을 팔아야 할 의무야. 이 사람은 거꾸로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풋옵션 매수자는 선물을 팔 수 있는 권리, 매도 포지션 가지면 그 반대편은 뭐야? 풋옵션 매도자는 선물을 살 의무야. 즉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먼저 헷갈리면 요 매수 먼저 생각하는 거야. 다 빼고 매수부터. 콜옵션 매수는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더라. 나중에 또 요약해서 말할 겁니다. 풋옵션 매수는 선물을 팔 수 있는 권리더라. 권리. 근데 매도는 뭐더라? 의무를 지고 있더라. 의무를. 어떤 의무를. 반드시 권리자가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권리자가 요구하면 매도자는 따라줘야 돼. 어떤 조건 하에서. 그게 뭐냐? 내가격이라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있을 때 요 선물을 팔 수 있는 의무, 이 사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외가격이 되면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격이 됐을 때만 이게 존재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유럽형이냐 미국형이냐에 따라서 뭐
좀 달리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무시하고 일단 뭐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콜옵션 매수. 이제 이 강의 좀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금방 알 겁니다. 워낙 많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콜옵션 매수란 뭐냐?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거야. 콜옵션 매도는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거라. 이제 아시겠어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자, 원유 선물이 지금 70달러야. 그런데 8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콜옵션 매수자야. 80을 행사가를 잡고 매수 지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 콜옵션 매도자는 80달러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야. 상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80을 행사가로 잡고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게 콜옵션 매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먼저 콜옵션에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풋옵션에서도 내 가격, 외 가격 나와요. 자, 우리 이게 몇 강인지 모르겠는데 용어 3강인 정도인가에서 그 옵션 용어를 설명했어요. 용어. 내 가격이 뭐고 외 가격이 뭐냐. 자, 우리 그 HTS 화면을 보면 종목 안내창이 나와요. 딱 돋보기 뭐냐 딱 클릭하면 종목 안내창에 이런 게 그려져요. 가운데가 뭐야? 행사 가격이야. 행사 가격. 왼쪽이 콜옵션이야. 왼쪽이 콜옵션, 오른쪽이 풋옵션이야. 그런데 요 가격이 뭐랬어요? 등가격이야. 등가격을 기준으로 콜옵션은 위쪽이 뭐야? 외가격, 아래쪽이 내가격. 풋옵션은 요 위쪽이 내가격, 아래쪽이 외가격. 서로 대각선입니다.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익혀야 돼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지금 가운데가 뭐라고요? 행사가야. 행사가. 행사가격. 그 다음에 이게 등가야. 예를 들어서 원유가 지금 70달러야. 요 70달러가 등가입니다, 등가. 왼쪽이 콜옵션, 오른쪽이 풋옵션. 그래가지고 콜옵션은 요 등가 위쪽이 외가격, 풋옵션은 등가 아래쪽이 외가격. 인지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대각선,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이게 뭐야? 내가격. 요 콜옵션에서 외가격은 이거고 내가격은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게 요거예요. 내가격이 됐을 때. 내가격이. 무슨 말이냐? 행사가가 행사가보다 뭐야? 가격이 더 우리가 진입한 행사가가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을 때 이게 왜 내가격입니다. 그걸 다룰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보겠습니다. 콜옵션. 현재 원유 가격이 70달러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대략 60일 정도 만기가 남았어. 이런 콜옵션 행사가 85야. 85를 콜옵션 매수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원유가 70달러야. 그런데 한 60일 정도, 두 달 정도 남은 옵션이 있는데 요 85 콜옵션 매수는 85달러, 현재 70인데 85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이게 콜옵션 매수예요. 행사가 85를 매수했어. 이 사람은 뭐라고? 아, 85달러 이상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사가 85를 쫙 잡고서 콜옵션 매수 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원유 가격이 70달러일 때 반대편 60일 남은 콜옵션 행사가 85를 콜옵션 매도한 사람, 누군가는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누군가는 매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 매도.
콜옵션 이거는 뭐야? 절대 85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요 부근에서 서로 이제 가격을 형성해요. 그때 가격이 얼마냐? 500달러야.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이 가격을 행사가 85의 가격을 두 달 남은 옵션 85의 가격을 다른 프리미엄이라는 걸 써요. 프리미엄이 지금 500달러가 붙은 거야. 자, 옵션 가격은 옵션 프리미엄은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콜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라. 콜 옵션 매수자는 85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배팅하는 거예요. 500달러 주고 콜옵션 매도자한테 500달러 줘. 그리고 나서 의도가 뭐냐. 혹시 85달러 이상 가면 나한테 선물 주세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500달러를 기꺼이 옵션 매도자한테 주고서 요 매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가격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가격이 되었다. 자, 처음 진입한 행사가는 몇이에요? 85입니다. 자, 이게 70일 때 옵션 매수자 85까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옵션 매도자 85까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행사가입니다. 처음 진입한 행사가는 85야. 그런데 지금 선물 가격이 얼마야? 86이 된 거야. 만기일 날. 나는 85까지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 85까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85가 넘어버렸네.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85 이상이 될 거라는데 만족했어. 85를 넘어서 86이 됐어.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자, 이게 내 가격인 겁니다. 만기일에 선물 가격이 86이 되었어. 즉, 그러면 요 85가 이게 현재 등가야. 이게 등가격이야. 등가격 아래에 있죠. 그럼 뭐 무슨 가격? 내 가격 그랬죠. 등가를 기준으로 아까 왼쪽에서 행사가 기준으로 등가를 기준으로 왼쪽이 콜이야. 요 아래쪽이 무슨 가격? 내 가격. 나는 85를 진입했는데 현재 가격이 86이야. 이게 등가격이야. 내가 진입한 행사가가 등가격 아래에 있어. 등가격 아래에 있어. 이게 무슨 가격? 네 가격했다 그래요. 처음 진입 시 콜옵션 매수자는 500달러라는 프리미엄을 누구한테? 콜옵션 매도자한테 주고 게임 시작한 겁니다. 요 매매를 시작한 거예요.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콜옵션 매도자는 콜옵션 매수자에게 500달러는 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한 거야. 콜옵션 매수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제 내 가격이 돼.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자입니다. 매수자. 콜옵션 매도자한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콜옵션 매수는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라 했죠.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대편에 콜옵션 매도자는 콜옵션 매수자에게가 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를 들어줘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야. 콜옵션 매수자는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 매도자는 선물을 팔아야 하는 의무가 있대요. 좀 어렵습니까? 곰곰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쯤은 알고는 들어가야 돼. 이걸 나중에 모르는 상관없어. 이거 여기까지 안 갈 거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는 내 가격 바라지 않으니까 그 전에 손절하니까 청산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식의 욕구가 알고 싶어 하거든 알아야 되거든 콜옵션 매수자의 권리 행사와 콜옵션 매도자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콜옵션 매수는 반복합니다 선물을 살 권리야 콜옵션 매도는 선물을 팔 의무야 콜옵션 매수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선물을 자 매수 포지션으로 달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콜옵션 매수자는 자 내 가격이 됐을 때 콜옵션 매도자에게 자, 선물 주세요 그래요. 뭘로? 매수 포지션으로 선물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자는
선물 매수자에게 선물을 팔아야 하는 의무야. 판다는 소리는 나는 매도야. 파는 게 매도입니다. 요 매도 팔아줘야 되니까 매도 포지션을 갖는 것이야. 옵션 매수자는 매수 포지션을 갖고.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도자한테 선물을 파세요 하고 나는 선물을 매수하랍니다 라고 매수 포지션을 주세요 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야.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 사는 게 매수야. 파는 건 매도고. 자, 콜옵션 행사가 선물이 86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85가 내 가격이야. 이랬을 때 자, 만기일 날 콜옵션 매수자는 85달러에 매수 들어갔고 또 매도자는 85에 매도 들어갔습니다. 콜옵션 매수매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격이 86이 되었어. 즉 내 가격이 되었어. 그러면 만기 다음 날 각각 그 계좌에 옵션 매수자의 계좌하고 옵션 매도자의 계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계좌에 각각 그 계좌에 콜옵션 매수자는 85에 선물 매수 포지션이 딱 들어와 있어요. 한 개야. 콜옵션 매수자는 왜?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라 했죠. 권리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딱 HTS상에 계좌에 85 선물 매수 포지션에 딱 진입돼 있는 거야. 콜옵션 매도자는 85에 선물 매도 포지션 한 개 들어와 있는 거야. 왜? 팔았으니까. 옵션 매수자는 샀으니까. 요 다음 날 이게 중요합니다. 각각 그 계좌에 콜옵션 매수자는 85에 선물 매수 포지션이 딱 들어와 있고 풋 콜옵션 매도자는 85에 선물 매도 포지션이 딱 들어와 있는 거야. 자, 손익 구조 찾아봅시다. 콜옵션 매수자는 현재 가격이 86이야. 현재 선물 가격이 곧바로 이제 선물을 받았어. 이 사람은 현재 선물 무슨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이제 콜은 없어. 옵션 없어. 선물로 바뀐 거야. 선물로. 그러면 현재 가격이 86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얼마에? 85에 선물을 받았다 했죠. 85에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현재 가격이 86이야. 매수는 올라야 수익이야. 올라야. 근데 1포인트 이득이야. 1포인트 올랐잖아요. 86에서 85 빼면 1포인트야. 여기다가 승수가 1000이니까 1000달러 수익인 것이야. 1포인트가 1000달러입니다. 원유는. 하지만 이제 처음 진입 시 콜옵션 매수자에게 옵션 매수 진입할 때 프리미엄 얼마 주고 시작했어요? 500달러 주고 시작했어. 비록 선물에서는 1000달러 수익이지만 이미 옵션 매수할 때 옵션 매도자에게 500달러를 주고 시작했다고. 500달러를 손실 보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최종 이익은 손실은 1000달러에서 선물 수익에서 500달러 옵션 프리미엄을 뺀 500달러만 수익이에요. 자, 이론상으로는 1000달러야. 85에서 86으로 올랐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1000달러 수익인데 이미 옵션 할 때는 불리한 게임이라 했죠. 옵션 매수자는. 그래서 이 500달러를 제외한 순수익은 500달러입니다. 지금 수수료는 산정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물의 손익 구조. 선물은 뭐야? 가격이 상승해야 수익입니다. 선물 매수는. 선물 매도는 가격이 하락해야. 우리 원유 선물 매수한다 그러잖아요. 선물 매수하면 가격이 지금 70달러에서 71달러, 72달러 오른다에 배팅하는 것이고 선물 매도는 가격이 하락한다에 지금 70달러인데 69달러, 68달러 이렇게 하락한다에 배팅하는 겁니다. 이게 선물 매수하고 선물 매도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다 인지가 돼요. 그렇죠. 반복이야.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이 강의를 계속 1강부터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다 알게 됩니다. 또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하는 용어니까.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만 여기서 내 가격이 됐을 때 콜옵션 매수자는 이 상황입니다. 500달러 수익인 것이야.
그런데 콜옵션 매도자는 선물 가격이 86이야. 근데 자, 85일 때 85 이제 선물이 $70일 때 85가 안 될 거라고 진입했죠. 콜옵션 매도자는. 근데 현재 86이라고. 근데 이제 끝났어. 만기가 끝났어. 그러면 옵션은 사라지고 뭘로 나온다? 선물을 배정받아요. 85달러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받는 거야. 콜옵션 매도자는. 아까 매도는 뭐야? 하락해야 수익이다 했죠. 그런데 선물이 상승했네? 그러면 손실이야. 다시 한번 선물 매도는 85에 내가 매도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84가 돼야 1포인트 이득인데 현재 거꾸로 선물이 올라버렸어. 1포인트만큼. 그럼 뭐야? 마이너스 1포인트 손실인 거야. 1000달러 손실인 거야. 콜옵션 매도자는. 선물에서는. 하지만 처음 콜옵션 매도 진입할 때 매수자에게서 프리미엄 얼마 받았습니까? 500달러 받았죠. 그래서 최종 손실은 요 500달러에서 1000달러만큼 손 뺀 요 500달러만 손실인 거예요. 비록 선물에서는 현재 85에 나는 매도 포지션을 받았어. 배정 매도 포지션 배정 받는다 그럽니다. 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니까 옵션 매수자는 선물 포지션을 받고 옵션 매도자는 콜옵션 매도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받아요. 근데 현재 85에 받았는데 매도 포지션을 받았는데 현재 가격이 86달러야. 곧바로 청산한다 가정해. 그럼 얼마? 1포인트만큼 손실인 거예요. 선물에서는. 그런데 옵션에서는 이미 500달러 받았기 때문에 최종은 얼마? 500달러밖에 손실이 안 돼요. 그만큼 옵션 매도자가 유리해요. 게임 자체가. 자, 이걸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책 없습니다. 그 어떤 강의보다도 자세한 설명이에요. 콜옵션 손익분기점, 콜옵션 매수자, 콜옵션 매도자 표 하나로 보겠습니다. 70일 때 진입한 거야. 콜옵션 매수자든 콜옵션 매도자든 가격이 70달러일 때 뭐가 85달러가 될 거라고 콜옵션 매수자는 진입했고 콜옵션 매도자는 85달러가 안 될 거라고 진입했어. 그런데 아까 86달러야. 86달러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콜옵션 매수자는 선물 자체에서는 1000달러 이득이야. 근데 옵션에서는 자 보십시오. 이미 콜옵션 매수자는 가격이 얼마 되든지 간에 처음에 옵션 풀면 500달러는 무조건 손실인 거야. 반대로 콜옵션 매도자는 선물의 가격에 상관없이 옵션 프리미엄 500달러 다 플러스야.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플러스를 가지고. 그러면 자 아까 86달러 됐을 때 즉 내 가격이 됐을 때입니다. 그럴 때 손익구조 봅시다. 선물 자체에서는 1000달러 손실이고 옵션에서는 마이너스야. 500달러. 그래서 최종 500달러 수익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콜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얼마야? 86이 됐어. 그러면 85야. 85에 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어. 선물 자체에서는 얼마? 1000달러 손실이야. 근데 옵션에서 500달러 이득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00달러 손실이야. 그러면 대체 손익 분기점 어디냐? 85.5입니다. 85.5다. 자, 콜옵션 매수자는 85에 뭐야? 선물을 매수 포지션 받았죠? 청산했어. 그럼 얼마 이득이야? 500달러 이득이죠. 그런데 옵션에서 500달러 프리미엄 먼저 주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제로죠. 손익 분기점은 85.5야. 마찬가지야. 콜옵션 매도자도 마찬가지야. 85에 매도 포지션을 받았어. 근데 현재 가격이 85.5야. 현재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이. 청산하면 이 사람은 매도니까 하락해야 이득인데 가격이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500달러 손실인 것이야. 근데 옵션에서는 이미 500달러를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손실이 제로인 것이야. 즉 콜옵션 매수자든 매도자든 손익 분기점은 85.5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다시 한번 우리가 70달러일 때
자, 85달러가 될 거라고 옵션 매수자는 베팅했습니다. 85달러가 됐어. 그러면 옵션 매수자가 이득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느 정도 85.5가 돼야 그때부터 옵션 매수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야. 85달러가 돼도 다 꽝이야. 옵션 매수자는 다 프리미엄 누가 가져? 콜옵션 매도자가 가져요. 보십시오. 80 얼마부터 요 84가 됐어. 딱 85가 됐어. 딱 85가 되면 그냥 선물 자체 제로잖아요. 다 프리미엄 누가 먹어? 옵션 매도자가 다 먹어요. 옵션 매수자는 어디서부터? 85.5 이상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거야. 선물에 따라서. 선물이 올라갈수록 그때부터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그래서 보십시오. 100달러, 200달러, 500달러 계속 늘어나요. 선물이 올라갈수록. 그래, 옵션 매도자는 반대로 당연히 손실이겠지. 이게 제로서 게임이니까. 옵션 매수자가 이득이면 옵션 매도자는 손실인 것이야. 그런데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물이 오르면 여기서는 수익이 극대화되죠. 근데 선물이 85가 안 되면 그냥 500달러면 손실이고. 그런데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봐. 제 아무리 선물이 떨어져 봤자 수익은 500달러밖에 안 돼. 왜? 처음에 500달러 먹겠다라고 진입했기 때문에. 선물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 이게 더 늘어나 가격이 뭐야? 선물이 85가 아니라 80이 됐다. 뭐 79가 됐다 그러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냥 500달러밖에 안 먹어. 그런데 반대로 선물이 급등하면 손실은 엄청 늘어나죠. 이게 옵션 매도의 좀 한계입니다. 손실은 무제한이야. 이익은 한정이야. 근데 옵션 매수는 손실은 한정이고 이득은 무한정입니다. 처음에 설명했죠. 요 구조입니다. 옵션 매수하고 매도 차이점입니다. 요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걸로 참조하시면 돼요. 손익분기점 파악할 때. 이번에는 이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콜옵션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풋옵션은 좀 간단히 할 수 있어요. 풋옵션은 풋옵션 매수는 뭐야?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야. 풋옵션 매도는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넘어갈게요. 풋옵션에서 내 가격. 아까 그림 그렸죠? 이게 뭐야? 행사가야. 이게 등가야. 이게 콜옵션이야. 이게 풋옵션이야. 이게 외가. 외가. 풋옵션은 등가를 기준으로 아래쪽이 외가격, 위쪽이 내 가격입니다. 이거 개념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우리 다 종목 안내창 보면 왼쪽이 콜옵션, 행사가 기준으로 오른쪽이 풋옵션 이렇게 나와요. 이건 직관적으로 파악하십시오. 풋옵션, 원유 가격이 70달러일 때 60일 남은 풋옵션 행사가 55를 풋옵션 매수했을 경우에 현재 원유 가격이 70달러야. 그런데 5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누가? 풋옵션 매수자가 있단 말이야. 또 풋옵션 매도자, 5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풋옵션 매도자가 진입했어. 서로 가격을 주거니 바꿔서 했어. 그러면서 가격이 500달러, 즉 현재 70달러인데 원유가 55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옵션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그때 내가 줄 수 있는 가격이,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 500달러야. 그럼 500달러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야. 즉 행사가 55달러의 프리미엄은, 즉 가격은 500달러 가정합시다. 내 가격이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진입한 행사가 55야. 현재 70입니다. 현재 70달러일 때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55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절대 55달러까지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야. 근데 그러면 현재 가격이 얼마라고? 54야. 가격이 54. 이게 현재 가격이 55야. 그럼 이게 등가를 했죠.
등가보다 가격이 내 행사가가 아래에 있네? 이게 그럼 뭐라고? 내 가격이라고요. 54는 아래쪽에 있죠. 내 가격이 된 거예요. 풋옵션에서. 처음 진입 시 풋옵션의 수자는 500달러라는 프리미엄을 옵션 매도자에게 주고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반대로 풋옵션 매도자는 풋옵션 매수자에게 500달러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한 겁니다. 매매를 시작한 거예요. 풋옵션 매수자는 자 풋옵션 매도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떤 권리일까요? 나한테 선물을 파세요라는 권리예요. 나한테 매도 포지션을 주세요 그 말이야. 왜? 하락한 게 목적이니까 풋옵션 매수자는 매도 포지션을 주세요 그래요. 풋옵션 매도자는 풋옵션 매수자가 권리 행사하면 그 권리를 들어줘야 하는 뭐 의무가 있는 거야. 사줘야 돼. 사서 줘야 되는 것이야. 그 좀 어렵지 말이 헷갈리죠.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풋옵션 매수자의 권리 행사와 풋옵션 매수자의 의무야. 매도자의 의무야. 풋옵션 매수는 뭐라 했어요? 선물을 팔 권리. 풋옵션 매도는 선물을 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야. 선물을 팔 권리. 즉 풋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도자에게 풋옵션 매도자에게 매도 포지션으로 선물 매도야.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달라고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풋옵션 매수는 권리를 선물을 팔 권리야. 즉 선물 매도 포지션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하락 선물 매도는 하락해야 이득이야. 풋옵션 매도자는 풋옵션 매도자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선물을 매도 포지션 주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서 줘야 돼.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아야 돼. 이게 풋옵션 매도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 뭐야? 뭐가 생겨? 선물 매수 포지션. 자기는 사야 한다니까? 사서 요 매도자 매수자한테 줘야 돼. 팔아야 돼. 그래서 결론만 헷갈리면 결론만. 풋옵션 매수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고 만기일 날 풋옵션 그 만기일 다음 날입니다. 풋옵션 매도자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야. 그걸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공부하면 풋옵션 선물 가격이 54야. 70달러일 때 55달러까지 될 거다 안 될 거라 배팅했어요. 근데 현재 54야. 즉 내 가격이 된 거야. 요 선물 55가 내 가격이 된 거야. 내 가격이. 그랬을 경우에 다음날 각각 그 계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풋옵션 매수자는 55에 선물 뭐 매도 포지션에 들어와요. 왜? 권리를 행사했어. 뭐라고? 옵션 매도자한테 나한테 선물을 파세요 그랬단 말이야. 선물을 판다는 소리는 매도 포지션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풋옵션 매수자의 계좌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딱 한 개 들어와 있는 거야. 반대로 그럼 당연히 풋옵션 매도자는 뭐가? 선물 매수 포지션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콜옵션은 반대입니다. 손익 구조 봅시다. 풋옵션 매수자는 자 현재 선물 가격이 54야. 자 다시 한번 70달러일 때 55달러까지 풋옵션 매수자입니다. 매수자에게서는 50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 풋옵션 매수했어. 근데 지금 얼마야? 54야. 근데 만기 다음 날 선물 이 사람 뭘로 받아요? 매도 포지션을 받는다고. 선물 매도 포지션이에요. 선물. 선물 매도는 가격이 하락해야 수익입니다. 근데 54야. 하락했네. 1포인트 보면 이득이네. 1000달러 이득이네. 그런데 처음에 옵션 매수 진입할 때 풋옵션 매도자한테 얼마 프리미엄 줬어요? 500달러 줬죠. 최종 손실은 500달러야. 비록 선물에서는 1000달러 수익을 받지만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옵션에서 500달러 이미 프리미엄을 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손실이에요. 다시 한번 선물 매수는 가격이 상승해야 선물 매도는 가격이 하락해야 아까
55달러야, 54달러야, 선물 매도, 요 풋옵션 매수자는 선물 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어요. 선물 매도는 가격이 하락해 이득이야. 54가 됐어. 그럼 1포인트 이득이라고. 55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54야. 곧바로 청산하면 1포인트 이득이라고. 1000달러 이득이라고. 그러면 거꾸로 풋옵션 매도자는 자 70달러일 때 55달러가 안 될 거라고 베팅한 거야. 풋옵션 매도자는. 그런데 54달러 돼버렸다고. 만기일날. 그러면 요 풋옵션 매도자는 그 다음날 계좌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선물 매수 포지션이 들어온다고. 매수 포지션이. 왜? 선물 옵션, 풋옵션 매수자가 매도 포지션을 가지니까 반대야. 어? 선물 매수는 올라의 수익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 55달러에 매수 포지션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54야. 하락했죠. 그럼 1포인트 방금 손실인 것입니다. 1000달러 손실이야. 그런데 처음에 풋옵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얼마? 프리미엄 500달러 받았죠. 최종 손실은 500달러밖에 안 되는 거야. 비록 선물에서는 1000달러 손실이지만 옵션에서 이미 500달러 받았기 때문에 비록 하락했지만 1포인트면 크잖아요. 하락했지만 불과 손실은 500달러밖에 안 돼. 그만큼 옵션 매도자가 유리하다는 거.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선물 가격이 풋옵션 매수자, 풋옵션 매도자. 선물 가격이 70달러일 때 자, 55달러까지 갈 거라 생각하고 풋옵션 매수자가 풋옵션 매수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그럴 때 자, 딱 55달러까지 왔어. 그러면 선물 자체 손실은 제로야. 이 사람은 자, 무슨 말이냐? 그만큼 옵션 매수자가 불리해요. 딱 선물이 55달러가 됐어. 그래도 요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 500달러 있죠? 다 날리는 거야. 옵션 프리미엄 그대로 이 사람 다 먹어요. 딱 55달러에 끝나면 그냥 다 옵션 매도자가 갖는 것이야. 그런데 54달러가 되었어. 54달러가. 아까 위에 설명한 거.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만기일 다음날 선물 매도 포지션 가진다 했죠. 옵션 매수자는. 풋옵션 매수자는. 그러면 55달러의 매도 포지션을 가져. 가격은 지금 얼마야? 54달러야. 청산하면 얼마? 1000포인트 이득이라고. 그런데 이미 옵션에서 500달러 손실이니까 500달러 손실이니까 500달러 이득이라고. 그 반대는 당연히 뭐야? 풋옵션 매도자는 무조건 다 500달러밖에 못 먹어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럼 손익 분기점이 어디냐? 요 54.5. 54.5면 선물에서는 옵션 매수자는 500달러 이득이야. 그런데 이미 프리미엄 500달러 줬죠? 제로가 되는 것이야. 마찬가지야. 옵션 매도자도 54.5에서 55야. 그러면 500달러 손실이야. 그런데 이미 500달러 프리미엄 받았어. 제로야. 가격이 이렇게 더 내려갈수록 이제 풋옵션 매수자는 이득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콜과는 반대로 풋은 가격이 하락할수록 가격이 무한정 이득입니다. 콜옵션 매도자는, 풋옵션 매도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은 무한정이에요. 결론, 풋옵션 매수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무한정 이득입니다. 손실은 딱 500달러 제한이야. 근데 콜옵션, 풋옵션 매도자는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매도자는 이득은 제 아무리 하락해도 올라가도 500달러밖에 못 먹어. 근데 선물이 하락하면 손실은 무한정이에요. 이런 이제 단점이 있어. 이론상으로 그렇댔습니다. 이론상으로. 옵션 매수자는 손실은 자기가 지불한 프리미엄만큼만 손실이야. 근데 옵션 매도자는 손실은 무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도 옵션 매도자가 게임이 유리하다 그랬죠. 80에서 90, 많게는 95%까지
옵션 매도자가 유리해요. 근데 왜 망한다? 왜 망한다? 너무나 많은 욕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과잉 진입 때문에. 오늘 좀 어려운 개념 공부했습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요표 이렇게 나와 있는 책 단 한 권도 없어요. 국내에서. 이거 나중에 저 제가 교재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교재 만들 거예요. 정리해서. 아예 그냥 행사가별로 선물 가격별로 손익구조를 다 써줄 거예요. 일일이 초보자를 위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좀 알아요 이제. 자,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외가격. 처음 진입한 옵션의 행사 가격이 외가격이 되었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기일 다음 날 계좌 현황. 선물은 들어와 있잖아요. 콜옵션 매수자와 풋옵션 매수자는 처음 진입 시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모두 잃어요. 꽝 되는 것이야. 콜옵션 매도자와 풋옵션 매도자 처음 진입 시 받은 프리미엄 모두 수익으로 취해요. 이게 외가격입니다. 외가격은 신경 안 써. 그런데 뭐가 됐을 때? 내가격이 됐을 때 이걸 공부하십시오. 다음 날 계좌 현황이야. 콜옵션 매수자는 이제 결론, 최종 결론입니다. 선물 매수 포지션을 배정 받아요. 딱 선물 매수 포지션 들어와 있어. 그럼 반대는 당연히 콜옵션 매도자는 뭐 선물 매도 포지션 들어와 있다고. 왜?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였으니까. 매수자는. 반대로 풋옵션 매수자는 내가격이 되었다. 선물 뭐? 매도 포지션. 풋옵션은 뭐야? 선물을 팔 권리라 했어요. 판다는 것은 매도야. 선물 매도 포지션 들어와 있어. 그럼 그 반대편 풋옵션 매도자는 선물 매수 포지션 들어와 있어요. 이게 최종 지금 결론입니다. 처음 진입한 옵션 행사 가격이 뭐가 됐을 때? 내가격이 됐을 때. 다음 날 계좌에 만기일 다음 날 계좌에 딱 들어와 있어. 선물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 이렇게.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헷갈려요, 처음에. 저도 막 강의하면서 헷갈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 마지막에 잠깐 하나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이 부분이 어렵다 했습니다. 좀 이론적으로는. 근데 한 번쯤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궁금한 거 계시면 언제든지 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뭘 알아야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 다해서 제가 모르면 공부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어려워요 이게. 어떤 상품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움직이지 잘 몰라요. 저도 아는 데까지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천연가스 11물입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한때 지금 제가 2주, 3주 전에 옥수수 가지고 계속 전투 치렀죠. 지금은 뭐야? 지금은 옵션 매도한 사람에게는 천연가스 시대야. 시대가 바뀌었어 그냥. 천연가스 시대로. 지금 계속 올라요. 근데 이제 오르는 게 좀 주춤됐어. 근데 좀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 또 어제부터 주춤해요. 오늘하고 지금 현재. 지금 4달러가 좀 넘었어. 4.2달러로 잡읍시다. 도저히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가격이 얼마야? 두 배 봐. 8달러 봐. 8달러. 8달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중심으로 뭐 한다? 8달러 혹은 좀 공격으로 7달러를 가지고 뭐 한다? 분할 매도하라고. 분할 매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상품이 제가 지금 뭐 여러 채널에 말씀드린 게 옵션 매도가 정석대로 하면 나름대로 뭐 누구는 월 1%, 월 2% 이렇게 계획을 세서 하잖아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야. 우리 뭐 자금을 투입할 때 투입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11월 천연가스가 월물이 상관없이 천연가스가 1년 농사를 지을 만큼 콜옵션 가격이 풋은 가격이 작아요. 콜옵션 가격이 급등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천연가스를 유심히 보십시오.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중요했어요. 열심히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